선녀가 곽씨부인 품안에 행기가 날 꿈을 깨고 보니 양주몽사가 같으니라. 그달부터 태그가 있는지 석부정부좌 활부정불식 육불정음성 복불식 액사기다. 십세기 자던지만은 하루는 해북궁이가 있어서 곽씨부인이 배를 낳는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봉사님, 예? 지드검이 좀 불러서 어쩌니 아이고 자네들 해복다리로구나. 아이고 야 지드검이 여기 집좀 깔고 사바님을 좀 떠달라. 이거 어딨어요? 아이고 큰일났네. 여기 있어. 아이고 정신 할머니, 아이고 죽겠네. 내보내주시오. 미역고 군사를 하였는디 박씨 부인이 지드검이 불러서 남녀간 무엇인가 분간을 하더니 딸이라고 걱정하는 말이 있지요. 만두구를 낳은 자식 딸이 되니 원통호. 그런 말 마시오. 딸이 아들만 못하다고 하지만은 딸도 잘 둘면 우선 공사 못할시오. 아무 걱정 말고 이따 부끄리거든 밥이나 좀 많이 먹읍시다. 첫국밥 쟁이지야 밥세그릇 국세그릇 경화수 받쳐놓고 합실구이자 쟁이한자 신공사가 당신에게 빕니다. 삼십삼초 오솔초 응보세이소 삼실지왕진대 사회동신 철동신 사구법오 사시구이나 은조지 간부다지질말고 즉탈이 비어려 딸이 임상 여섯 딸 오포나 여섯 딸 육전나 일곱 딸이 칠구삼주 사만 반천이 들놓다 여덟 딸이 우구열려아홉 딸이 들놓고 열 딸만이 잔진반도 근왕가산불군산불구이여라 준산으로 오시니 삼신이 물러보신다 행꿀난망이지니까 사만동연발이 우라줄라굴동방샘 목어지 석서가진도 마지막쯤이고요 불붙듯달부터 잔병없이 자라 일주를 장식여줘. 부인 일어나 밥 좀 먹읍시다. 일어나시오. 너다가서 박씨 부인 대적 있죠.